자, 보통 스몰 시그널 앰프 모델 중에 하나죠. 그 요게 시그널 소스예요. 시그널 소스. 얘가 시그널 소스. 그러니까 이 시그널 소스는 신호원은 센서의 출력일 수도 있고, 펑션 제너레이터 출력일 수도 있고, 앞단 앰프의 등가 모델일 수도 있어요. 앞단 앰프에서 이렇게 만들어줬다. 근데 요거는 그냥 따르는 앰프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입력장, 출력장, 디펜던트 소스, 볼티지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죠. 디펜던트 소스는 피지컬 피노미넌 오브 액티브 디바이스죠. 여기에 디펜던트 소스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로드 달렸고. 그러면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VO가 요 VI는 뭐요 RS 플러스 RL분의 RI 해가지고 VS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VI가 나타나고, 그러면 저항 디바이더로 계산이 가능하죠.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이디얼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전압 입력을 받아서 지금은 전압 출력을 내는 볼티지 앰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디펜던트 소스도 볼티지 컨트롤도 볼티지 소스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 입력을 잘 받아들이려면은 이 앰프 RI가 클수록 좋죠. 앰프 RI가 클수록 이 VI가 VS를 다 가져오잖아요. RI가 크고. 그 다음에 이 전압을 이렇게 잘 출력, VO에 많이 출력시키려면 RO는 작을수록 좋죠. 그래서 좋은 볼티지 앰프란 전압 입력을 받아서 전압 출력을 내는 앰프가 볼티지 앰프인데, 좋은 볼티지 앰프는 입력 저항이 크고 출력 저항이 작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컨덕턴스 앰프는 전압 입력을 받아서 전류 출력을 내죠. 아니, 등가회로도 다르게 그러죠. 전압 입력을 받으니까 우리가 전압 소스가 있어요. 앞단에 그냥 탭인인으로 그리죠. 그래서 이걸 입력 RI를 받아들이고 전류 출력을 내니까 이게 놀턴으로 하죠. 디펜던트 소스 놀턴을 해서 이게 VI면은 GVI라는 카런 소스에다가 RO를 달고 놀턴이니까 로드장, 밖에 붙을 로드장을 이렇게 달면 되죠. 그래서 전압 입력을 잘 받아서 전류를 잘 출력하려면은 RI는 큰게 좋고 RO도 큰게 좋죠. 이게 커야 이 RL 쪽에 전류가 잘 전달되므로.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트랜스컨덕턴스 앰프라는데, V에서 I로 가는 걸 입력 저항이 크고 출력 저항도 큰게 좋다. 그럼 좋은 트랜스컨덕턴스 앰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류 입력을 받아서 전류 출력을 낸다. 전류 입력을 받으려니까 이쪽도 아예 놀턴부터 시작하죠. 놀턴 소스가 있고, 소스 저항이 있고, 앰프 RI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커런트를 이게 디펜던트 소스죠. 디펜던트 소스라 해야 돼. 그래서 이 II 전류를 받았으니까 커런트 게인 II, 그래서 RO에다가 RL이죠. RO RL. 그래서 우리는 이 IO를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IS 전류 값을 가능한 증폭시켜서 RL에 많이 주는 게 전류 앰프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RI가 이게 전류 앰프니까 RI가 작은 게 좋겠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RS에 비해서. RI가 RS에 비해서 작아야
지금 요 IS를 RI로 많이 가져오니까. 그 RI는 작고 RO는 큰 게 좋겠죠. 커야 이쪽으로 RO는 RL보다 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전류 입력, 전류 앰프는 입력 저항이 작고 출력 저항이 큰 게 좋은 전류 앰프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랜스 리지스턴스 앰프는 전류 입력을 받아서 전압 출력을 내는 거죠. 그러면 전류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놀턴이겠죠. 놀턴 입력을 받겠다. 놀턴 소스, RS. 그 다음에 RI.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II를 받아와가지고 그걸 전압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건 저 테빈인으로 해야겠죠. RII. 그 다음에 테빈인으로 RORL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VO를 가능한 크게 해야 되므로, 자, RI는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RI는 작을수록 좋다. 그래야 II가 커지므로. 그 다음에 이 RO는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이 전압을 RL에 잘 전달하므로. 따라서 트랜스 리지스턴스 앰플리파이어는 입력 저항, 앰프의 입력 저항이 작아야 하고 출력 저항도 작은 게 좋다.